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의 그런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출애굽하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의 목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슬픈 마음으로 느보산에서 마지막 작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사를 통해서 가나안을 이제 입성하게 되고 또 정복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정통성을 이은 지도자로서 그 누구도 여호수아를 넘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이미 이제 나이도 성경에 110세에 부르심을 받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다 이 나이가 찼을 때 이 여호수아는 이제 염려스러운 것이죠. 이 지나간 역사를 계속해서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출애굽, 여러분 아시는 대로 출애굽 세대는 이 출애굽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 이후의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됐을 때 염려된 것이죠. 누가 과연 이들에게 우리의 노예 생활이 어떠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고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이런 사건들을 과연 누가 얘기해 줄 것인가?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늘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결단의 시간을 갖기로 작정하고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이제 유언조에 연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은 참 의미 있는 장소죠.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살았던 땅입니다. 그러나 기근을 만나서 잠시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했지만 그 애굽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 바람에 노예가 되죠. 그래서 다시 해방을 맞고 돌고 돌아서 40년 광야 돌고 돌아서 다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호수아 마음속에, 야 이제 다시 이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 땅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제 우리가 이곳에 다시 왔으니 이제 이곳은 우리 영원한 우리 후손들이 살 땅이다, 아마 이렇게 결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오늘 귀한 연설을 하는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함께 읽어보니까 세 마디 정도로 이 말을 유언조의 연설을 요약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인도하셨는가 그걸 설명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이 은혜를 잊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을 때에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신이 있으면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인가 지금 내 눈앞에서 선택하라고 크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이것은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테니 그리고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너희가 아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이방신을 선택하겠느냐, 아마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그 여호수아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고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유언조로 세겜 땅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강력하게 촉구했던 이 메시지가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주시는 그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 세 가지 말씀을 한번 보는데요. 이 세 가지 말씀은 우리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의 비결이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게 되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매우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한 해 동안, 금년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 평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축복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을 잠깐 보셨는데 24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그 긴 절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옛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에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빼내서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하면은요, 우리 민족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사람, 마치 신성을 가진 분, 이렇게 생각할 정도 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뭐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베드로 이렇게 얘기해도 너무나 성스러운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면면이 살펴보면 부끄러운 일도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거의 신성시하고 있었던 그들 앞에 여호수아는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처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가문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부모 따라서 다 우상을 섬겼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 따라서 절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가자 그러니까, 그냥 우리 뭐 지역에선 다 절을 가니까 절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너 종교가 뭐냐 그러면 전 불교입니다. 그 불교 얼마나 아니 몰라요. 아무것도. 1년에 몇 번 가냐? 한 번도 안 간대요. 그래도 불교 신자라. 왜? 어릴 때부터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 마을은 다 불교 신자예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고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고요, 전통적인 캐톨릭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삼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혼자서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과 함께 이방신을 섬기다가 살다가 그 평생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신의 세계 속에서 내가 특별히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내 마음이 스스로 생겨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 1세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으로도 신앙유산을 받은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이에요. 심지어 주일학교 간다고 학생회 예배 간다고 막 부모님께 혼나기도 하고 그랬던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없는 얘기지만 과거에 참 저처럼 젊은 사람도 한 20, 30년 전에 그런 부흥강 사람들이 오셔서 많은 얘기를 하실 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교회 나간다고 옷을 다 벗겨놓고 교회 갔다 왔다고 쌀가마니에 돌돌 말아가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막 이런 일들, 이혼을 당하고 소박을 맞고 이런 일들이 과거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마을에서 쫓겨나고 멸시를 당하고 그랬던 시도 아닙니까? 그때의 예수 믿었던 한두 분이 얼마나 순교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예수 믿는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첫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특별히 믿음이 막 처음부터 막 불같이 끌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1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지 않는 가문에 있는 우리를 먼저 끌어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온 가족을 예수 믿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아는 자,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얘기하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지 않고 애굽 땅에 잠시 잘 먹고 잘 살려고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정착하는 바람에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내 말을 어기고 가나안 땅을 버려? 내가 선물로 준 땅을 가나안 땅을 버려? 애굽이 그렇게 살기 좋으면 거기서 노예로 살아 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날마다 갈등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아는데 또 오늘 범죄하는 거예요. 늘 드리는 우스갯소리지만 참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현미경으로 잘 살펴봐도 보이지 않는 그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또 살려달라고 또 복을 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많은 분들이 그런데 굉장한 영적인 갈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죄에 대한 아픔이 더 큰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민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교회에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또 범죄하고 또 누가 보면은 정말 끔찍해 보이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또 내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면 내 아픔을 아뢰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그들이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은혜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요단강을 은혜로 갈라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내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시는 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요호사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왜 갑자기 이 긴 구절에 먼저 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오늘 특별히 이 내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오늘 24장에 이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무려 18번이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 18번이나 나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끌어내었고 내가 보내었고 내가 인도하였고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24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죄악의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하나님은 강권에서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그래도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살아보면 그 많은 사고와 사건 속에서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비행기를 타고 이게 착륙을 하잖아요. 이 착륙할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 그래요. 근데 착륙을 딱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그렇게 많이 해외여행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보면 좀 특별한 경우들을 만나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뭐 국내선을 탄다든지 저 남미나 이런 비행기를 탔을 때 착륙을 딱 하면요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치는 생소한 모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데 착륙을 딱 하면 박수를 막 치는데 저도 거기서 괜히 박수를 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 와 조종사에 대한 승무원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이기도 하겠지만 솔직한 말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살았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살았다 살았다 기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고 얼마나 위험한데 제가 에콰도르 땅에 갔을 때 정말 그런 땅에서 안 산 게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도둑질을 안 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강도를 안 만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 잠깐 주재원이 왔다가 핸드폰을 시내버스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했대요. 핸드폰 했는데 버스에서 내리면서 탁 핸드폰을 갖고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버스 안에서 전화를 하는데 핸드폰을 도장당했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더 웃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왜 공공장소에서 전화를 하냐고 그랬어요. 야, 공공장소에서 전화해서 가져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땅도 있다는 거죠. 시내 네거리 큰 한복판에서 창문 열라고 권총을 들이내고 돈 달라. 시내 수백, 수십 대 차가 있는 데서. 여러분, 그런 땅에서 살 때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나가서 편안하게 집에 들어오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건강하게 살아서 들어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 아는 자들이 복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죠. 은혜로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삶을 살게 돼요. 지난달쯤인가요? 두 달 전쯤인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오래전에 받았던 장학금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장학금 헌금을 이렇게 가지고 제게 가져와서 기도받았던 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그게 대해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 바로 다음 주에 본인도 힘들 때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잊고 살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꾸 얘기를 해야 되나 봐요, 그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놨던, 그래서 한 거의 200만 원 돈 헌금을 또 갖고 왔어요.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누가 구제비를 또 갖고 오셔. 내가 정말 자기가 어려울 때 성도님들을 통해서 구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만한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탁 와갖고 너무 책망스러워서 어떻게 예물을 마련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좀, 난 집 살만하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달라고 그 예물을 또 갖고 왔어. 여러분, 은혜는요, 제가 딱 그래서 깨닫는 게 있어요. 은혜는 은혜로 깨닫는 자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간 얘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내가 그렇게 은혜를,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은혜로 깨닫는 자가 은혜를 갚고 은혜를 아는 자들이 앞으로의 삶이 더 복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은혜는 감사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은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긴 얘기로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근년 2019년도 이 어렵고 힘들다고 다 오송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은혜로 살아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올해 내일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15절 말씀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 신들을 얘기했죠. 바벨론 신들, 애굽의 태양 신들, 그리고 또 아모리 사람의 신들.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하고 아는 모든 신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 택하라. 여러분, 이 택하라는 게 진짜 택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너희들한테 뭘 해줬냐 이거 좀 알라는 거예요. 지금 24장 전반부 긴 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한 직후에 갑자기 그런 하나님을 택하던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준 곳 없는 이방신을 택하던지 택하라 그러면 어린아이도 아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어린아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택하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결단하라 얘기할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데 너희가 선택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참 설교할 때마다 정말 강력하게 떠오르는 과거에 우리 선행 하나가 생각이 나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못 들으신 성도님이 혹시 계실까 봐 또 한번 얘기하면요. 수년 전에 그 캄보디아에 한 10대 소녀를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세브란스 병원에 데리고 와서 치료해 준 적이 있어요. 그 자매는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인데
그 언니하고 둘이 같이 이 학교에 다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마을에서 아주 불교 유지고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가 기독교 학교 가는 걸 못마땅히 여겨서 구박하니까, 구박해도 계속 나가니까 너무 구타를 해가지고 언니가 다리가 불구나가 될 정도로 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절어요.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이렇게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째도 학교를 가니까 그렇게 구박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눈 하나가 실명이 되고 또 한쪽이 실명이 되는 단계가 너무나 불쌍한 아이였어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 잠깐 그 아이를 만나고 기도해주고 와서 뭐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할 시간이 뭐 할 방법이 없어서 주일날 설교 시간에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모든 수술비, 그때 2천만 원 나왔어요. 2천만 원 수술비하고 또 한 성도님 가정에서 너무나 극진하게 딸처럼 잘 보살펴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선물을 잔뜩 안기고 수술해줘가지고 돌려보냈더니 그 아버지가 대대로 섬기던 불교 도구들을 다 마당에 끌어놓고 마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저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대대로 조상 때부터 불교를 믿었는데 부처가 우리 가정에 해준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는 저 한국 땅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아이들을 치료해주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부처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대대로 믿었던 신앙을 바꾸기는 결단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이방신을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뭐 어떤 우상 신전에 가서 경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쾌락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욕심, 탐심, 여러 가지 교만함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가 왜 지금 당장 선택하라는 거예요? 얼마 살 날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결단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한 두 가지 종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교를 위한 이 여호수아의 결단 촉구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0절입니다. 24장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지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만 선택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부모된 마음. 사랑하는 우리 원천 가족 여러분, 갑자기 생뚱맞은 소리일지 모르겠어요. 강단에서 생뚱맞은 소리라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만은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죽습니다. 언젠가 죽을 때에, 마지막 임종 때에 꼭 이 유언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유언 중에 최고의 유언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유언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하는 비결이니까. 우리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마지막 유언의 순간에라도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얘 가스불 끄고 하니 가게는 누가 보니 이런 유언을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참 별의별 유언을 해서 가게는 누가 보고 여기 다 왔니? 그런데 유언하는 사람이 참, 여러분 그렇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 가운데 아직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공짜로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금도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평일에는 세상의 물질을 섬깁니다. 세상의 명예를 섬기고 권세를 섬기고 쾌락을 섬깁니다.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중이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평일날에는 세상을 조금 더 섬기다가 주일날은 하나님을 조금 더 섬겨요. 이렇게. 그래서 주일날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착각 속에 살아요.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조금 비중이 낮아져. 존재감이 없어. 하나님이. 자,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조금 안 보이게 하려고 십자가 목걸이도 빼기도 하고 성경책에다 수건을 덮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요. 여러분,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좋은 게 아니냐.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오늘 여호사는 단호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연말에 이러한 결단이 있는 자들은 새해가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자신의 결단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신앙에는 이미 확고함이 있었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의 회의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이제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저는 이것을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회의가 잘 안 되긴 하지만은 대부분 그쪽 의견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물론 음식을 먹을 때 그런 일은 없겠죠. 짜장면 집에 가서 너희들이 다 짬뽕을 선택할지라도 나는 짜장면을 고수하리라. 그러면은 아유, 아빠 드시는 거 따라갈게요. 애들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단호하니까, 워낙 단호하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이 와도, 어떤 상황과 형편이 와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흔들림이 없어. 신앙이냐 세상이냐 할 때 나는 그냥 거침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결단하고 큰 돌을 이제 상수리나무 아래에 심고 세우고 이제 온 백성의 증거를 삼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한 사람의 결단이 이렇게 놀라운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집안의 가장과 영적 가장은 분명히 따로 있다고 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일곱 남매 중에 여섯 번째, 일곱째 번째인데 가보니까 대장이야, 대장.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아무도 안 믿는데 벌써 기독기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가 했던. 예배 드리자니까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 안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고 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 영적인 가장이 권위를 가지고 이 가정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집안에도 영적 가장이 따로 있습니다. 꼭 남편이라고 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가장이 될 수 있고 아내가 가장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영적인 가장은 누구냐? 바로 여호사처럼 단호한 신앙인이 되어야 영적인 가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단호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단호해야 합니다. 중립이란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야 영적인 가장이 단호하게 서야 그 가정이 살고 기업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린 나오미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멜렉은 이 가문의 가장이지만은 모압 땅으로 이끌고 간 실패한 가장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로 신앙을 포기하고 가문을 다 망가뜨린 실패한 가장이 되었지만 나오미는
회복의 영적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가문에 며느리만 데리고 하나만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이 가문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영적인 가장, 분명히 복된 가장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저는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구분해서 볼 때 너무나 놀랍습니다. 첫째는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제할 줄 아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구제를 잘하는 가정. 네 번째, 기도하는 가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영적인 가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영적 가정인가? 경건한 가정인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구제를 가르치고 있는 구제하는 가정인가? 우리 가정은 정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가정인가? 아이들이 아플 때 아빠 기도해 주세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분위기가 있는 가정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부모된 우리가 영적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까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또 연초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영적인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영적인 가정으로 나를 세워주셔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에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그런 영적 가정에 눈물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여호수아 사는 날, 그리고 또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그 여호수아 세대의 모든 장로들이 사는 날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듯이 이 영적 가정이 되신 여러분들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문과 자녀들이 복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12월 우리가 벌써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 아홉수가 아니라 연말 연초인 것 같아요. 연말 연초. 이 연말 연초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더라고요. 연말 연초에 우리 한번 여호수아가 주신 뜨거운 외침이 우리 가슴에 강하게 와닿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 지나온 한 해, 지나온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혼합주의 신앙 속에서 세상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이중적인 생활에서 이제는 완전히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시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멈추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우리가 가장이 되어서 나와 내 집은 어떻게 세상이 변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